건가? 보이시나요? Hey guys. Hi. Hello. 보이긴 한다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오랜만이야. Yes, I missed you too. 오랜만이죠, 여러분. 잘 지냈을랑가 모르겠네. 잘 지냈을랑가? V앱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은데. 보고 싶어서 갑자기 왔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서, 지금 댓글을 좀 봐야겠어요. 잠시만요. 어딨지? 댓글 좀 볼게요. 왜요? 왜요? 최초 공개 뭐야? 하하. 이따가 얘기할게요. 잠시 뒤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입니다, 이제. How have you been, my Olivia? 우리 올리비 뭐하고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OMG. 머리 많이 길어졌네. 그죠? 엄청 길어졌어요. 잠깐, 여기, 누구 약간, 지금 제가 하려던 말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구도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게 맞나? 아니야, 난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게 좀더 편안하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Do you know where I am? 여기 어디 같으세요? 여기 처음 보는 데 아니에요? 아니, 복근 공개 누구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기요, 돌아가세요. 복근 최초 공개 돌아가세요. 직구죠. 베인이 그리워요. 숙소 탐방이에? 여기 숙소는 아니에요. 숙소는 아니고, 숙소 공개. 병이 방? 아닙니다. 연습실 맞습니다. 아니,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복근 공개하잖아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지? 공개할게요. 아, 일단, 물좀 마시고. 잠깐만요. 물. 잠시만요.
올림이 여기 일단 이 공간에 대한 최초 공개는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근래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곳이고요. 남친다. 어떻게? 뚜껑. 난 몰라. 난 몰라.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한 모금 마셨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이거 이따 넘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잠시만요. 잠깐만. 아니, 말을 할게요. 여기가, 피피 아닙니다. 이거 내돈내 산. 제가 주고 산 거예요. 어쩌려고 그랬어, 바보탱이. 아,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입니다. 박수! 최초 공개! 실망한 거 아니죠?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원래 저희가 이 공간을 쓰기는 썼었는데, 이렇게 막, 완전히 제가 더 뭔가, 뭐라 그래야 되니? 아유, 한국말이 많이 나빠졌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습실들을 이제 저희 딱 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6 멤버가 나눠서 딱 쓰자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나서 이제 방을 하나씩 갖게 됐는데, 제가 조금 큰 방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원래도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거나 녹음을 할때좀 자주 원래 쓰던 곳이어서, 이참에 좀 뭔가 이 공간을 예쁘게 꾸며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꾸미게 됐고요. 아직 지금 이쪽 벽밖에 보여주지 않았지만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공간이. 그래서 나중에 또 뭔가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던가, 아니면 또뭐 다양한 또 컨텐츠나 이런 것들 여기서 또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할게요. 우악, 빨리 구경시켜줘요. 아, 드릴까? 그거는 좀만 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병이야, 조명도 꾸민 거야? 네, 조명 이거 그거예요. 제가 위버스에 제 최애 조명이라고 말했던 건데, 그 선셋 조명 있잖아요. 그건데 저는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이제 그 노을 지는 그 선셋,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오로라. 지금은 켜놓은 게 오로라입니다. 조명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불만 꺼볼게요. 잠깐만. 불 끄면, 아, 좀 낮춰볼게요. 잠깐만요. 무서워. 아, 조명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송병이 외계인 됐어래. 와. 약간 욘두? 욘두?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제가 꾸몄고요. 여기서 이제 녹음도 하고 작업도 하고
또 멤버들이 좀 쉬고 싶으면은 이게 소파예요. 되게 푹신해요. 여기 쿠션도 있고 굉장히 푹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쉬고 싶으면 쉬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제가 고민해서 고른 소파인데 그 소파 베드라고 이제 침대도 되는 베드예요. 침대도 되는 소파예요. 그래서 또 혹시나 뭐 연습을 하다가 너무 잠을 못 잤거나 하면은 여기 와서 자면 되고요, 우리 멤버들. 그리고요, 뭐 제가 자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실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라는 의미로 최초 공개였습니다. 별거 없지? 아니 우리 올리비가 너무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네.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올리비랑 조금 많은 소통을 해보겠어. 베이나 잘생긴 거 인정? 인정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소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 소파가 그게 이제 왜 모르시죠? 이거 소파인데. 소파예요, 이거. 오케이. 와, 편하겠다. 편하죠. 진짜 푹신한 걸로 제가 잘 골랐어요. 아주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댓글을 읽고 싶어요. 잠시만요. 이 헤어밴드 건우 거예요. 건우한테 빌린 거고요. 네, 아직 빌렸습니다. 빌린 거죠. 네, 빌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요. 이 공간에서, 이 작업실에서. 거의 뭐, 보컬 연습도 여기서 하고, 녹음도 여기서 하고, 작업도 여기서 하고, 뭐, 사실 밥도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여기 공간이 너무 저는 예뻐져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아, 빌린 거 맞아요. 아, 빌린 거예요.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공상과학 영화. 세개다 좋아하는데요. 세개다 좋아해요. 액션, 로맨스, 공상과학 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고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점심 아직 안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갑자기 좀할게 생겨서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녁을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오빠 웃어봐. 네. 디저 쿡 미역국 for Doyeom's birthday? Of course. I'm seaweed soup master, you know? 이제 멤버들 사실 제가 이번에 뭐지? 원래 이게 저만의 1년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멤버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거를 그래, 1년 동안 내가 해보겠다. 정말 그냥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저만의 프로젝트. 아무도 시키지 않은 저만의 프로젝트. 근데 이제 멤버들한테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게 계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첫 시작이 도현이 생일이었거든요. 작년 도현이 생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뭔가 제가 그런 비슷한 영상을 봤어요. 좀 이제 마침 또 그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약간 뭐 생일날
미역국을 못 먹은 뭐 그런 내용?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우연의 일치.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뭔가 나한테 미역국을 끓이라는 유튜브의 게시랄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정말 사실 사다 줄 수도 있지만 사다 주는 것보다 또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끓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1년 동안 끓여줬고 병이 미역국은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끓여주면 좋겠다. 전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왜냐면 근데 끓여주면은 제가 볼땐 도염이 아니면 건우가 끓여줄 것 같은데. 도염이 아니면 건우? 사실 끓여주기 전에는 저희가 뭐 배달이나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미역국을 사서는 챙겨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끓여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끓여주기 시작한 거고 멤버들이 끓여주면 너무 좋죠. 나는 그 분위기가 좋아요. 키키. 이게 뭐지? 베이나 댓글 없어짐. 읽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딨어? 헐 진짜 없어졌어. 아 됐다. 베이나 전화 처음 받을 때 뭐라고 받아? 뒤에 두 글자만 빼고 말해줘봐. 저는 전화 받을 때 엽대요 이러는데 그럼 두 글자 빼고 그럼 엽 잠깐만요. 댓글을 좀 읽을게요. 아 제가 진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 원래 이거 다보였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오케이 하트 엽대요. 오 Love you. 안 되겠다. 죄송해요. 이걸로 봐야겠어요. 댓글 볼게요. 여러분은 전화 처음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딱 전화 받으면 근데 다 그렇지 않나? 여보세요? 아니면 엽대요? 아랫입술 깨물고 숨쉬면 숨이 안 쉬어진댕. 잘 쉬어져요. 오빠 아랫입술 깨물면 숨안 쉬어지니까 해봐요. 너무 잘 쉬어지네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네? 이러는데? 뭐라고 해? 받자마자? 뭐? 뭐? 아, 뭐야? 이게 그거였어? 우와 섹시 와 진짜 올리비밖에 없다. 어? 오 나도 가끔 그래. 이게 설마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 그쵸, 그쵸. 언니한테는 왜 뭐라고 하는데. 아, 이게, 그쵸. 저도, 저희 형한테는 이러는 것 같긴 하다. 왜? 자, 받으면. 왜? 아, 오케이. 베이나,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드라마 있죠. 요새 되게 볼거 많던데요? 진짜. 드라마. 일단, 여러분 그거 다 보셨어요? 지우학? 봤겠지.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그거 나오자마자 한 이틀 뒤인가? 이틀 뒤에 다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우학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보는 거는 또,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어? 아니, 이게 그거였어? 2521을 계속 올리던 게 25, 21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 아, 그랬구나. 저, 네, 25, 21 아직 1화 아직 안 봤어요. 보고 있어요. 보다 잠들어가지고. 여러분은 뭐 봐요, 요새? 넷플릭스 뭐 봐요? 뭐 본다고요? 25, 21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그의 우리는. 그의 우리는를 멤버들이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심리 아세요? 주변에서 엄청 추천하면 안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아, 모르겠어요. 좀 아껴놓고 싶은 느낌? 약간, 그리고 막상 보면 또 뭔가, 아, 근데 보고 싶긴 하다. 봐야겠다. 아, 봐야겠다. Can you please make three types of heart from your hands? Please, only once, I request. Okay. Three types. Okay. One. Two. 네? 형이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니 너무 행복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죠. 제가 더 고마워요. 영화 많이 봐요, 요새? 영화 요새 뭐 있지? 누구야? 들어오세요! 도현이다. 감인. 어제 생일이셨던 우리 도현이. 일로 오세요. 다르다. 다행이다. 안 넘쳤어요. 하이. 뭐 하고 있었어요? This is about you. 좋은데 여기? 편한데? 엄청 편하지. 내 얼굴 채팅에. 머리끈 자랑해 달라고요? 머리끈이요? 이거 그건데. 저 마스크끈 묶어 놓은 건데. 그런 거 하나쯤 있죠. 네. 마스크끈 너무 아깝잖아요.
전 그래서 묶어서 항상 손에 껴놔요. 자겠대. 아, Ghostbusters 이거 재밌죠? 저도 봤어요. 어, 안 보이시죠? 안 보이네요. 전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머리띠의 주인은 이래. 머리띠 주인 건우입니다. 건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지금 시간이 4시 29분. 아 이게 그거였구나. 어, 빛 좀 가리려고. 어, 그 거기서 나온 거구나. 어, 몰랐네.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뜯었네요. 뜯었냐고? 네. 어, 여기 있어 밑에 좀. 어, 그러니까 뜯었지. 윷놀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4시면은 학교에 계실 수도 있고. 아직 계약 안 했나? 계약 안 했겠구나. 퇴근하고 있어요. 오, 예. 좋겠다. 대박. 이거 스포 펴서 좀 자야겠다. 라저댓 정주행 중이시래. 라저댓. 라저댓 끝나서 너무 아쉽다. 무슨 끝났어요? 안 나오네. 라저댓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어우 너무 무서웠어. 그거? 응. 일해요. 어떡해. 어? 아 이제 출근하세요? 오오 오. 그럼 늦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진짜 힘들겠다. 여러분 둘 다 나이보다 어려 보여. 몇 살 더 보이세요? 몇 살로 보이냐고요? 네. 응? 오빠 V앱 끝날 때까지 내 남친 해줘. 브이앱 끝날 때까지 보다 한 3초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어제도 브이앱 할 때도 그 댓글이 있었어요. 3초? 아니, 끝날 때까지. 네. 우리가 맨날 3초 그런 거 하니까 같은 분이신가? 너무 짧다고 느끼셨나 봐요. 오빠들 저 중3인데 저보다 어려 보여요. 아이고 거짓말도 참. 아이고 중3이면 잠깐만 중3이면 몇 년생이야? 중3? 16살? 16살이면 조금해. 아 나 22야. 와 근데 신기하긴 하다. 내가 중3 때 형 처음 보고 알죠? 어 내가 고1이었지. 16살 17살이었으니까 학교 열심히 살고. 시간이 빠르구만. 나는 바로 도염군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대. 와우. 오, 땡큐. 사과머리에다가 사과
사과물이요? 사과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내가 3초 베인이 누나 할래. 오케이. 3초 렛츠 기 잇. 누나. 둘. 블루다 삼촌이 왜 이렇게 웃기냐? 블루다 삼촌, 제발 이 둘 중 하나랑 저 이분 뭐 하세요? 아 뭐야? 아 나 왜 이러는 줄 몰랐어. 블루다 삼촌이 뭐예요? 블루다 삼촌, 아 어디 갔어? 사라졌어. 어 있어 있어. 아 있어? 블루다 삼촌, 제발 이 둘 중 하나만 데이트. 아 블루다 삼촌. 사과머리. 너희 둘이서만 살 때 뭐 했어? 저희 둘이서만 살 땐 없었죠.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요. 그거 아닐걸? 아 그거야? 우리 둘이서만 살 때가 언제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6살, 17대 그거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없었어요. 아니, 그때 없었대. 다 같이 살았죠. 네, 다 같이 살았죠, 그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최근에 내 돈 내서 거의 만난 애 댓글 잘 읽은 건가? 어디 있대? 어디였지? 봤는데. 없어서? 나 지금 라이브 네. 보면서 밥 먹는데 너도 먹었어요? 전 이따 저녁 먹으려고요. 저녁 시켜야지. 먼저 시켜야 돼요. 어 맞아. 저 최근에 형 돈 형산하고 있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소파 그거 이외에 이것도 여기 있는 거 대부분 제가 제 돈 주고 샀고 또 많이 샀네요. 전 어제 저를 위한 선물을 좀 해줬죠. 맞아. 도현이가 생일 선물로 제가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바로 뭐 말하진 않았지만 아 뭐 딱히 없어서 생각나요. 제가 LP 뭐지? 턴테이블? 그거를 사주려고. 그래서 전 LP판 샀어요. 근데 LP판이 먼저 오게 생겼어요. 네, 오늘 온대요. 오늘 왔을걸요 아마. 진짜? 그러면 DP를 하고 계세요. 네. 그걸 네. 장 예. 세워 드세요. LP 턴테이블을 사주려고 깜짝이야. LP 턴테이블을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여러분은 내돈내산 뭐 하셨어요? 최근에? 뭐 샀어요? 도영아, 베인아, 우리 엄마 내 옆에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빼놓긴 않아서. 아이패드 질렀대요. 와우, 플렉스 하시네. 대박. 앨범 야핫. 요즘 너희들을 힘나게 하는 걸 뭐예요? 힘나게 하는 거? 너요. It's you. It's you. 저는 최근에 인센스에 좀 의지하고 있어요. 인센스 피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인센스 향이 저는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커피 메이커 샀어. 와우. 저도 커피를 커피 마시는 거를 옛날에는 잘 마셨는데 지금은 When can we listen to your next song? 바닐라 향이 최고래요. 아, 인셉션은 네, 알아. 네, 형 그 향 없는 거 피우잖아요. 아니요, 향 있어요. 네? 그 꽃향이에요, 꽃. 그 뭐였더라? 주스 꽃향기만 맡아주고 그냥 안 피고 이렇게만 맡으면 꽃향이 나는데 피우면 그냥 절 냄새 나요. 피우면 그 그냥 초냄새. 네, 향 냄새. 나 퇴근했어. Congratulations, celebration.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우세요. 인지. 인지다. 어떻게 알아? 발만 봐도 알죠. 말봐. 너에게로 짓지.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좋다. 진짜 편하죠. 여미여미 생일 축하했다. 끝났다. 어제 파티한 거 얘기해줬어? 파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어제 스케줄 다 끝나고 저희끼리 숙소에서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날 뭐지? 2월에 저희가 생일이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초부터 약간 조금 되게 활기차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었어. 그렇지. 이제 두 명 지났고 다음 베인, 나 3월에 또 두 명 있고 그리고 9월에 상우. 그렇지. 10월에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짱스티비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도요. 저도 보고 싶어요. Can you say bonjour? Bonjour. Party people. 와우. 아 근데 여기 되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엄청 카메라로는 되게 진하게 나온다. 친구 뭔지 소개해드렸어요? 그 친구들이요? 네, 제 친구들이 사진은 뭐였어요? 뭐야? 죄송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잖아. 그렇죠. 꽤 오래됐죠. 옛날부터 있어. 이 친구가 머리를 보시면 아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미버스에 올렸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게 원래 그거예요. 그 여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 안에 점토를 넣고 이렇게 눌러서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푸슉 하면 뾰족뾰족 나오는. 맞아 머리가 이렇게. 네 머리를 나오는. 근데 지금 점토가 없어서 점토는 다 굳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만 무르기 옆에. 친구 이름 뭐니? 아 그때 제가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뭘로 하지? 홈쇼핑인가요? 이 친구는 뭐라 하지? 근데 왜 탈모? 뭐라고? 왜 탈모래? 아 아니에요. 얘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약간 후추통 같기도 하고. 그렇네. 여기 옆에 무르기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진짜 잘 꾸며놨어. 아무 생각해도 아, 너무 편해 여기. 그러니까 아니 이런 공간이 너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오늘 콘서트 하는 꿈 꿨어요. 어디에서요? 진짜 생생하게 그 아, 어디더라? 약간 경기장이었어. 미래야. 우리의 미래야. 다른 멤버 언제 공개해 줄래? 다른 멤버 언제 공개하냐고요? 우리 다른 멤버들? 응. 원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햇살은 쨍쨍 내 머리는 반짝. 에헤. 저희 친구들한테 그럼 안 돼요. 야 여기는 제가 아니고 메인 씨가 꾸민 작업실인데. 그렇습니다. 배돈배산으로 꾸민 이름이 빈하고 벤 어때? 빈벤 빈벤 좋은데? 빈벤 어 향 좋은데? 그 복숭아 맛이에요. 아 콤부차 오 임지 얼굴 보고 싶.. 부.. 안 보여줄 거야.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이? 저요? 병이. 오늘 오. 이거예요. 그냥 소통. 우와. 오늘 소통 방송이야? 응. 봤어요? 네. 역시 빵이 작업실답게 파래 정답. 지금 아직 발해되지 않았지만 바닥도 파래요. 이거 책상 책상 같은 것도 팔았고요. 뒤에도 배경도 팔았고요. 그렇습니다. 어. 휴대폰도 팔았고요. 오늘 복근 공개하는 줄 알았대. 예? 복근 공개요? 진짜 복근 공개하면 세상 뒤집어져요 저. 진짜 진짜. 아니 아까 내가 이게 최초 공개가 제목이었거든요. 아 제목이거든요. 최초 복근 공개? 근데 최초로 복근 공개한다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돌아가세요. 다음 복근 공개할까요? 복근 공개 진짜 하면은 진짜 뒤집어져요. 어때? 괜찮아? 어, 좀 복근 잘 나오는 거 같아. 좀 잘 나오는 네, 오늘 괜찮은데 컨펌 한번 봐야겠다. 어때요? 컨펌 받았습니다. 이제 올리비 컨펌. 하나 둘 셋. 아 오야 쩔었다. 댓글 한번 보자. 아 왜 올리비 놀려. 지금 세상 뒤집어 보자. 아 열심히 운동 더 하겠습니다.
뒤집어져도 360도 돌아서 제자리 찾을 거야. 잼민이라는데? 아... 와 대박. 아... 웃겨. 올리비 기만으로 고소한대. 아 큰일 났다 이제. 도요미는 복근이 없어. 그냥 아기배래. How many language can you speak? Korean, English, a little bit Chinese. Yes. 착한 사람만 보이는 부분. 얘들아 요즘 뭐해? 요즘요? 연습해요. 연습하고 운동하고. 요즘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항상 브이앱 때 제가 잘 안 먹었는데 요즘 진짜 잘 먹어요. 요새 저는 여기 작업실 이거 하느라 그게 제일 제 메인 그거였어요. 맞아. 근데 금방 끝났어요. 운동의 성과를 보여줘야겠다래. 누가? 올리비가? 보여줘. 페인이 휴대폰 색이랑 임지 마스크 색이랑 똑같아.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카 이거 말했던 카땡리. 그게 뭐야? 카 카레 라면 리. 그게 뭐야? 이거 모르죠? 카 너 리랑 레랑 섞은 건데. 아 진짜? 그럼 아 그런 게 두 개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두 라면 두 개 있어야 돼? 아 아니 그게 나와 있어. 아 진짜? 컵라면으로 콜라보 했나? 아 진짜? 라면 뭐 좋아하세요? 나는 그냥 국물라면은 안 안땡 그거? 응. 저는 먹기가 편. 전 너리 너리 그것도 죄 뭐냐? 뭐야? 튀김 우에 작은 작은 컵. 작은 컵. 그리고 저는 그거 그 컵들 컵들. 아 컵들. 네 컵들 컵들. 작은 편이랑 아 작은 편이란다. 작은 거랑 큰 거랑 맛이 다른가? 어 면이 달라. 아 어, 진짜? 면이 달라. 아, 그래? 작은 그거는 이렇게 얇은 면인데 큰 건 굵은 면. 짜장범벅 우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 그 조그만한 거 아니야? 우리 엄청 많이 먹어도 옛날에 몇년 전에 그거야? 맨날 사주셨던 거 컵라면 조그만한 아그 갈색? 어 그게 잘 아 그거 짱이죠. 그거구나. 와 그거 옛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진짜 추억의 아 맞아 추억이다. 그거 막 한 박스 있었는데. 와, 맨날 이렇게 한 박스씩. 아 맞네. 그거랑 이제 조그만한 그 콜라면이랑. 와 맞아. 와. 오 아 알아요 짜장밥. 그럼 우리만 아는 거다. 오 대박이다. 갑자기 기억났네. 내가 맨날 그거랑 그래서 그거랑 그 컵 다른 라면이랑 이렇게 섞어서. 킹 뚜껑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어? 킹 뚜껑? 왕. 아. 어? 킹 뚜껑 먹어보?
왕 봤네. 아 그거구나. 왕 왕뚜껑이구나. 아 그거였어. 아 그게 또 뭐야? 따로 있는 거구나. 있네? 아 따로 있네. 오 매운 거 매운 건가? 그런가? 저 매운 건 못 먹어요. 맵죠? 아 안돼 안돼 매운 거는 못 먹어. 어 이거 아주 돈코츠 라면 좋아하죠. 아 기가 막히죠. 올비.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희랑 도현이는 밥을 먹으러. 나도 밥 먹어야 돼. 가겠습니다. 밥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간은 많아. 가볼게요. 올비 안녕. 병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 그래 또 누구한테 저 저희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오늘 오늘 여기 마감이에요. 아 진짜요? 어 이제 마감이야. 체인지 한 마감이야? 어, 마감이야.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마감 딱... 마감 정리하러 왔어요. 아 나 좀 잘게. 야 토끼 일어나. 아 토끼 물게. 아 나 못 일어나 지금. 아 방송 중이었어? 진짜 웃긴다 웃겨. 안녕 올리비. 올리비 안녕. 오 이 조명 좀 무섭다. 내 머리카락이 좀 그래서. 오 약간 머리 그라데이션이 멋있다. 그라데이션. 아 여기 뭐 다 이미 얘기했겠지만 베니가 아주 잘 꾸며놨어. 올리비 처음 보지 맞지? 첫 공개죠. 아 여기 아, 여기만 최초 공개 여기밖에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네. 나중에 그래서 한번 룸 투어 이런 거 해보려고. 올리비 아 그거 알아요? 어 뭐냐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아 너 왜 아, 그거 얘기야? 얘 이거 얘기하러 왔어 오늘. 아 그래? 아 나 올리비랑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그럼 오늘 실제 요일은 뭐게요? 구하시오. 우리 뭐게요? 빨리 구해봐요. 난 이거 아직도 여기 머리가 너무 아파. 자, 뭐 뭐지? 어제가 오늘이었으면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텐데. 그럼 실제 요일은? 아 아직도 이건 나는. I wish. Quiz. I have a quiz for you. I wish. 오늘 머리 많이 길었다. Yesterday. I wish yesterday to be tomorrow. Then today will be Friday. 영어라니까 더 머리 아파. 어. 어 이거 진짜 헷갈려. 아 여기 숙소 아닙니다. Tell me the answer. 여기 숙소예요. Which day is today? 영화 제목인 어? 줄. 노잼들 노잼들 누구예요? 노잼 나오세요. 일로 와. Come on, come on. 일로 오세요. 아 근데 아까 정답 나왔어. 오 일요일. 네 일요일 맞았어요. 일요일 맞아요. 토요일 아니에요. 일요일. 근데 이게 정답이 두 개네. 아 근데 일요일이 맞는 것 같아. 수요일도 되고 어. 일요일도 되는데 나도 맞아. 근데 수요일은 조금 억지야 그거는. 모르니까 그냥 매일 주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인정. 놀토 아시는 분 놀토. 이가 제일 많은 날. 매일이 주말이었으면 좋 이게 인정이다. 아 올림이 놀토 아세요 놀토? Sunday. Yes, it's Sunday. That's right. Wednesday is right too. Sunday or Wednesday. 이거 바로 이해돼요? 전 잘 이해 안 돼요. 그럼 넌 좀 이해가 되게 좀 많이 읽어야겠다. 책 좀. 응? 너네 놀토 언제까지 있었어? 초등학교. 나도 알아? 초등학교. 난... 아니야. 뭐... 5학년인가 막. 오, 4학년 5학년인가 그때까지밖에 없었어. 놀토. 놀토 때 학교 나가본 사람. 나 그때 나갔는데 진짜. 놀라운 토요일. 놀토 나오고 싶어. 거의 나오고 프로그램이래. 맞아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어. 놀토 물어보면 놀라운 토요일이라고 하겠지. 그렇겠지. 그치? 아니면 그게 뭐예요? 물어보겠지. 놀라운 토요일이요?
올리비 그거 알아요 올리비? 저희가 지금 이거 앉아있는 여기 소파 이 침대로도 너 얘기했어? 이거 침대 되는 거? 얘기했어 얘기했겠지 한 발 늦었다 아니 저희 이제 몸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5세 아이들이 온다 이미 왔어요 왔다 그럼 나는 딩초인가 말씀 나 딩초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뭔지 몰라 아웅다웅 사행시를 준비했대 아 아 귀여워 웅 웅 웅 해주세요 웅 어? 이거 아니야 아 우리가 웅으로 하려고? 아니 모르겠어 댓글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다 만약 당신이 재밌는 거 들어왔다.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 있다면 누가 살아남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왜냐면 ENTP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너 MBTI로 빨리... 그런 거 나누면 안 돼. 왜? 그냥 뭐 저희 멤버는 다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MBTI. 저는 그런 상상 평소에 많이 막 해봤거든요. 좀비 아포칼립스 터지면은 어떻게 할지. 아 MBTI 진짜. 이제 나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어떤 부분? 그냥 그게 이제 뭐 I가 뭐고 E가 뭐고는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잘 몰랐는데. 아 진짜? 응. 쭉 사실 E랑 I 외향 내향 그리고 N이랑 뭐냐 S F랑 뭐지? F랑 T NS가 뭐예요? NS 윤지 선배. 뭐? 왕받아. 아이 그게 I랑 N 그 차이가 뭔지 알아? 외향 내향 그게 아니라 아 그거 맞는데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야? 그거야. 아 힘을 얻는 거? 어, 에너지를 얻는 거. 그래서 이어도 뭔가 좀 막 소심하고 막 좀 그럴 수도 그치? 있고. 이어도 어 그치. 오늘따라 하트가 네, 되게 MBTI 많다. MBTI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나도 하트 올리면. 하트 만들 병이 하트 만들어줘. 빨리 아 표정 기영 척 해줘. 뭐 하는 거야? 아프답지 않게. 아이 귀여워. 공상 이성. 소리는 좀 빼지고요. 공상 이성이래요. 공상 이성. 뭐가 공상? NS가 공상과 이성. 공상과학. 맞아. 그럼 공상인 사람은 뭐고 뭐지? 공상이 N이고 이성이 이상 S? 이상이 S. S가 현실적인 어, 현실 내가 N이 맞는 것 같아. 올리비 네? 진짜 미안한 거 있는데 저는 오이 누가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저기 고든 램지 셰프님이 저를 위해서 너 줏대가 있다? 오이 너가 먹어보고 간단해. 너가 직접 먹어봐. 너가 직접 먹어봐. 너 알레르기 올라와? 나? 직접 먹어보지도 못해. 냄새? 아, 못 냄새 맞다. 못 맞다. 안 맞다. 오케이. 오이 저리 가. 오케이. 너 평생이야. 오이랑 나랑은 평생 거리두기. 오이 그거 내가 먹어줄게. 좋죠. 저는 아, 합격. 아네 오이 냄새가 아 나 몰랐거든 나도. 아,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 왜? 아 그 아, 난 냄새는 몰라. 이 유전자가 있지 않니? 아, 잘 난 잘은 먹는데 냄새는 알지. 어. 근데 잘 먹. 나도 잘은 먹. 난 고수를 못 먹어. 아, 나 생강. 난 그거. 그 뭐지? 와사비라. 그 한국어로 뭐지? 아. 겨자? 겨자. 근데 겨자랑 와사비 다른 거 아니야? 같은 건가? 아, 고추냉이. 어. 겨자, 고추냉이 둘 다 안 먹어. 근데 그거는 좀 그렇긴 해. 나 매워서. 너무 매워요. 뭐야 귀 팠다고 자랑하는 거야? 오늘 귀를 당연히 낄 거예요. 귀걸이. 올리비. 네. 올리비예요? 네. 저도 올리비이자 저스트비 멤버입니다. 아 진짜요? 네. 누가 제일 멤버예요? 저 다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누가 왔는데? 다시 왔어. 안녕하세요. 아, 밥 먹기 전에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밥 먹고 올게요. 밥 먹고 온대요. 맛있게 먹으러 해주세요. 아니, 맛있게 먹고 오는 게 아니고 저 밥 먹을게요. 올림 밥 드세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요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요? 요즘 사람들? 네, 요새 좀 핫한 거 뭐 있어요? 그러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핫한 거?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핫한 거? 핫한 거? 우리? No, stop it. 핫한 거 우리? 핫한 거? 핫한 거? 지금 이러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올리비를 앞에 두고 있는 내 심장. 오, so hot. So hot. 너무 hot. 킹 바트라슈. 어, 진짜 이거 쓰는데? 킹 바트라슈. 바트라슈. 아, 난 솔직히 좀 놀랐어. 바트라슈가 어디서 나오네? 파트라슈 아니야, 그냥? 파트라슈 그거일 거 아니면은 내가 바다트라스 그 사투리가 있는 걸까? 이어지는 거 같은데? 바트라슈, 킹 바트라슈. 왕 바트라슈. 바트라슈. 킹 바트라슈 꼭 무슨 몬스터 이름 같아요. 바트라슈. 아니면 무슨 도마뱀 이름? 킹 바트라슈. 킹 바트라슈 그 뭔가빵. 바트라슈. 그런 거 있어? 킹 바트라슈? 그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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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높은 음을 부르다 보니 목이 아파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까? 아, 계속 높은 음을 부르면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죠. 목을 조이면 목이 아파요. 목을 조이지 말고 호흡의 힘으로 성대를 접지시키세요. 그렇지. 맨 처음에 안 될 수 있어요. 네, 교수님.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단련이기 때문에 나중엔 잘 붙게 돼요. 그러면 운동이랑 똑같다고 하셨어. 잘 부를 수, 잘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 편하게. 그러시.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어, MBTI 스피드웨건 등장하셨어. 오. 얘들아, 이 I랑 E 사이는 삶의 에너지 방향성,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고, N이랑 S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어, 그 뒤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라오지 않았을까? 기다려볼게요. 공기 반, 공기 반, 밥반으로 불러보면 든든하게 잘 불러짐. 오, 물 좀 마시는. 밥반? 우심폭가가 뭐예요? 우심폭가가.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아! 그거 아니야? 나 우리 아빠가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아빠? 어릴, 어. 아빠 되게, 아버님이 되게 그것이다, 신세시다. 아, 신세, 신세 뭐라고 해? 신세대, 신세대신다. 요즘 말 아니야, 우심폭가? 에? 요즘 말이야? 나 아, 요즘 엄청 말 어렸을 때. 아, 근데? 엄청 어렸을 때 아, 우심폭가 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심심한데 뽀뽀할까? 이거야. 맞죠, 올리비? 대박. 맞지? G랑 F의 차이, 이사결정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차이, JNP의 생활 양식의 차이. 맞아요. T랑 F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고 의사결정을 할 방식, 어떤 사고를 먼저 하느냐,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T. 그걸 먼저 하면 T고 그리고 감정적인 사고를 먼저 하면은 F예요. 잠깐, 너의 친구지? 이름 지어줘. 벤과 빈이야. 어? 누가 벤이야? 어, 얘가 벤이고 얘가 빈이야. 벤, 빈. 벤과 빈. 올리비 친해주세요. 우심폭가! 우심폭가! 아,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이거 귀엽다. 귀엽지 않아? 어, 아, 근데 어. 무섭대, 올리비. 야, 그거 왜 그렇게 빠져? 아, 몰라. 저 원래 저렇게 빠져. 아, 거절한다.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 와우, 당황스러워. Bonjour. Bonjour. Bonjour 아니야?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그 ENTP 특징이 뭐고? 아, 너 뭐지? ENFJ? 뭐지? 내가 제일 리가 있니? 아, T구나. 아니, T래. P구나. 나 ISF. ISFP. 어. ISFP 특징이 뭔데? 그냥 누워 있고 싶어 한다. 어? 누워 있고. 그건 싶어. 나도 그래. 아까 근데 나 이런 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긴 해. 근데 그것도 다르다던데? ENTP-T랑 ENTP-A 그거 맞지? 맞아. 엄청 다르고. 그것도 달라. 우리 둘이 ENTP인데 엄청 다르거든. 맞아. 너네 둘은 ENTP-T.
이렇게나 다를 수 있나 싶어. 인정 안 했어.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그 정도 같긴 한데. 자기 이 기자를 거꾸로 해달래. 자기 니네 집이 감히 놔주신 사람한테 누가 자신 있어. 아 ENTP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누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감히 나를? 뭐 상관없어. 뒤통수 조심하라 그래. 딱 너네. 뭐? 딱 너네. 이게 뭔가 그건 좀 극단적인 ENTP지 않을까? 아 나는 근데 저는 평화주의자 ENTP. 그, 뭐지? ENTP의 전형적인 그 특징들이랑 잘은 안 맞아요. 그래요? 근데 ENTP T가 너무 잘 맞아. 너랑? 너 A지 ENTP A. 그러니까 ENTP T가 잘 맞아. ENTP 그 자체는 조금 덜. ENTP. 너 원래 뭐였어? 저 I. INTP? 근데 I가 맞긴 해. 엄청 조금의 차이. 그치? 아 근데 네 그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 엄센트가. 건우 눈물 많잖아. 눈물 많다고요? 저 안 울어요. 건우 눈물. 누가 그래 눈물 많다고? 눈물 많죠.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 눈물 없는 애는 상무 아닐까 싶다. 근데 우리 아니야. 근데 애들 다 눈물. 아 그치 울. 없는 편은 아니야. 그래도 많은 편도 아니고 적정량. 난 안 운 지 엄청 오래된 거 같아. 뭐 잘 안 나.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멤버는 없어. 억울하면 눈물. 그치 그 감정 때문에. 아 올리비. 올리비. 저 집에 건우랑 취짐 있는. 아 A랑 T로 나뉘어지는 거 있잖아 MBTI. 뭐가 A랑 T로 나뉘어지는 게 신경성의 차이래. 알고 있었어. 신경성의 차이 무슨 말이지? 신경성의 차이? 신경성의 차이? 예민하다는 건가? 아닌가?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너 안다며. 나 안다고? 어. 아니야? 알지. 알려줘. MBTI는 모르는 거 빼곤 다 알아. MBTI란 다 ENTP는. MBTI. 상우 우는 거 많이 봤는데. 상우? 상우. 상우 꽤나 우는데. 상우 그냥 우리가 뭐 감동적인 말 할 때마다 뭐 눈물 흘리고 추지 말은 안 믿겠어. 신경성 이제 믿으면 안 되겠어. 의미는 모르지만 대충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어느 부분 네? 말을 왜 할까 맞아요. 신경을 더 쓰고 덜 쓰냐. 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게 신경성이 뭘까? 그건 거 같은데 나랑 건우랑 제일 다른 게 그거거든요. 건우는 일을 금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잊어버린다기보다 그냥 끝난 거면 끝이야. 약간 이런 그걸로 끝인데 넌 좀 남아있는? 나는 좀 오래 가지고 있어 그거. 넌 좀 앙금이 남아있는? 파랑금? 아 둘 다 나가. 나가주지. 난 슈크림파야. 어쨌든 나는 좀 그게 오래 생각하고 오래 남아있는 편. 뭔지 알죠? 그게 티? 티라 했나? 뭐 이렇게 애기들 같지? 너네 22살 아니지? 나 애기 아니야. 나 나갈래. 나간 지금부터 나간 사람 애기. 아유. 가만히 있네.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럼 아, 넌 날 정리할 수 없어. 아아 나도 너도 날 정리할 수 없어. 거야. 일로 오세요 오세들. 신발 자랑해. 신발 자랑? 너 신발 샀잖아. 착. 뭐야. 파란색 캡도 예쁘다. 이거 뒤에 바꾼 거 오늘 바꿨어.
맞네. 요거 이거 여기 와. 오케이. 오. 오. 반짝, 부드럽다. 반짝. 부드럽지. 오, 이것은 한강, 한 햇빛에 비친 한강이군요. 그런 느낌. 이쁘다. 그런 느낌. 제 작업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쏙쏙. 우리 항상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꽃 좀 갖다 줄게. 많이 고맙고. 진짜. 진짜 갖다 줘. 왜 거는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줄게 줄게. 도쿄 디즈니랜드 요코소라는 말을 알고 있을까? 어? 아 이거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나? 어? 스포예요? 아 스포 아니에요. 아. 그냥 옛날에 저 뭐야 그거요 그 옛날에 저는 방송에서 아일랜드에서 K형이 맨날 얘기했었어. 아 알려주세요. 도쿄 디즈니랜드의 요코소. 아 디즈니랜드 재밌지. 거기 재밌 막 장난 재밌게 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막 그래서 배경 디자인은 바다였다. 바다 강? 강 리버? 네. 리버 리버 뿌뿌뿌뿌뿌뿌뿌뿌 헬로 고누의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만들어. 허리까지? 라푼젤 말하는 건가요? 아, 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납니까? 뭐야? 아 갑자기 올리비가 내 머리카락으로 날 수 있을 것 같아. 임진은 우는 편이에요? 지민이? 지민이요? 지민이가 제일 많이 안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 근데 왜? 지민이 드라마 보면서 잘 울어요. 걔는 은근 광우립 잘한다니까. 이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지민이는. 맞아. 내가 그의 우리는 추천해줬거든. Julie's Fine. 근데 벌써 다 봤더라. 난 아직도 6화에 머물러 있어. 너가 추천해줬는데. 그의 우리는 그 뭐지 오프닝 그 노래가 되게 좋아. 뭔가 몽글몽글해서. 아 그냥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뭔가 몰래 찍어서 임지 생일날에 풀어야겠다. 임지 우는 영상.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올려야겠다. 언제 한번 올릴 수 있을까. 아 임지 커버 못한 지 오래됐다. 커버? 응 임지 커버. 너무 임지 커버. 아 누구 거야? 배고파. 내 거. 배고파. 저는 왜 뒤에 있냐고요? 이제 우리 아기들은 댓글 보기 위해서 앞으로. 누가 아기냐고요? 그리고 누가 아기야 누가? 이 핸드폰 있기. 누가 아기야? 나 나. 긍정을 안 하네. 근데 원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아기. 내 인내심을 시험한 송병. 오! 어, 뭐야? 미안. 아 괜찮아. 어! 아까도 이랬어. 아까도 도현이가 오! 부끈부끈. 원래 뭐였지 세팅? 그냥 기본 아니야? 이걸. 어 이게 낫다. 이거 필터 있지 않냐? 이건 뭐야? 아. 뭐해? 눈 온다. 눈 온다. 올리비 그거 잘 쓰고 있어요? 저희 인스타에서 그 나비 이거 있잖아요. 기억나? 틱톡 때? 어. 그거 진짜 이쁘단 말이에요. 그 필터? 응. What time is it? There? It's 5. 5. 7
518 PM 영화 추천. 영화 추천이요? 올리비. 저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나도요. 가지 마. 나중에 보이스 오리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보이스 오리. 어? 지금. 아 보이스 오리. 갈게요. 밥 먹고 계세요. 저 갈게요. 저도 알았어요. 올리비랑 인사 좀 하고. 올리비 따라와요. 뭐? 가야 될 시간 돼서 애기. 우리 병이 슬퍼다 애기 아니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건우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너 왜 그래? 너 애기니까. 갈게요. 올리비 바이. 같이 밥 먹을래요? 같이 밥 먹. 올리비 데려가지 마. 안녕. 아. 갈게. 맛있게 먹고 있어. 너 밥 안 시켰어? 너 시켰어? 어. 왜 나 빼고 시켜? 내가 안 시켰어. 안 시켰어? 너 진짜 안 시켰어? 나 어. 나 시키면 너랑 같은 걸로 해. 난 너일 것. Don't trust me. 오케이. 이제 나만 남았어. 곧 퇴근인가? 어? 이게 안 되는데? 어? 댓글이 안 내려가. 점액주 저녁을 뭐 먹는 게 좋을까? 지금 생각나는 게 아 약간 샌드위치도 먹고 싶고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포케? 포케 괜찮지 않나? 포케 먹고 싶다. 인생 내 컷 포즈 추천해줘. 인생 내 컷 포즈? 이렇게 쪼르르륵이잖아요. 그러면 신박한 거 없을까? 인생 내 컷 포즈? 아 오늘 추워서 따뜻한 거. 아, 오늘 추워 밖에 아, 밖에 추워요? 어 오늘 춥구나. 아 근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려고 했다가 다시 또 추워졌어요. 갑자기 또 눈 오고 맞죠? 방은 이제 조용합니다. 하하. 헤이 베이비 보고 싶어. Me too. I miss you too. 나도 보고 싶어. 핸드사인 꼭 한다고요? 인생 내 것? 와우 찐 올리비시다. 인정합니다. 콧물 난데 많이 춥구나. 고민 고민하지 마. Hey you girl. 병흐. 병이만의 시그니처 포즈라도. 저는 V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인생 내 컷이니까.
굉장히 뽀짝뽀짝한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주세요. 형이야 요즘 꽂힌 노래 추천해줘. 요새요? 요즘 내가 뭘 듣더라? 요즘에 아 요새 플레이리스트 노래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되게 가사가 엄청 힘이 많이 돼가지고 되게 네 그런 어? 밖에 소리 들려요? 애들 밖에서 밥 먹고 있나? 요새 꽂힌 노래 하나 있어요. 켈라니님 노래거든요. 잠깐 틀어도 되나요? 켈라니님의 Everybody Business 라는 노래인데 잠깐만 틀게요. 아주 조금. 켈라니님의 Everybody Business 라는 곡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노래 좋죠. 기회 되면은 한번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뭔가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사람이 있는 거. 네, 그런 뭔가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나. 오케이. 가사 받아쓰기도 할 거야. What song is this? This is Kellani's Kellani. Everybody Business 라는 곡이었어요. Okay. 오빠 나한테 의지해. Okay. 우리 서로 의지하자고. 병희야 나 건우인데 우리 컴백 앨범 이름 뭐였지? 밥 먹는데 까먹었어. 와, 건우야 그거 까먹으면 어떡해. 어? 밥 맛있게 먹어. 저 밥 먹어야죠. 이제 저도 이제 밥 먹어야죠. 빵이 빵이 빵실빵실 웃네. 빵실빵실 되게 귀엽다. 빵실빵실 건우둥절. 아... 요새 제가 음악 취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좀 바뀌었다기보다 되게 저는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들은 자주 듣진 않았는데 요즘에 그 좀 뭔가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 되게 캄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이렇게 인센스 딱 피워놓고 그런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든지 좀 휴식을 취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5시 28분입니다 올리비 너무 봐서 좋았고 너무 오랜만에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오빠 만약에 오빠 길에서 만나면 막 올리비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인증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길에서 보면 하트 하면서 은근슬쩍 팬이라고 티내기 이런 거 그냥 만약에 절 진짜 길에서 보신다면 올리비라면 와서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올리비예요 이러면서 그럼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 가야 돼요 지금 5시 29분이거든요 딱 1분 남았어 1분의 시간 올리비랑 눈 마주치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고 밥 맛있게 먹고 더 자주 찾아올게요 올리비 너무 보고 싶죠? 나도 보고 싶어 잘 지내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안녕 올리빙 빠이빠이 아. 진짜 이 버튼 누른다 종료 안녕 빠이빠이 베인이야 안녕 고마워 오늘 병이 안녕 밥 맛있게 무 안녕